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입니다. 단체 예능에서 좀 레전드를 찍지 않을까라는 이제는 제작진에게 달렸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뭐라했어야지 그림을 그 망진이 지금 뭐 실패고 뭐고 이거에 지금 후회를 하고 있어 우리 그지? 저희는 진짜 할 만큼 했습니다. 웃기지 맙시다. 아이 웃기면 안 돼요? 아 웃기면 안 돼요. 피룩 피룩 피룩. 그만큼 맛있다 하는 거지. 우리가 뭐냐고? 아. 여기까지네요. 너무 예쁘다, 어떡하냐? 속초의 하이라이트가 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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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어떡하냐? 오, 예쁘다. 야, 바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네. 야, 물이 맑어. 야, 어떻게 스태프분들이. 소리 질러! 배틀크리프보다 많어. 진짜 멋있다.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이돌과 함께하는 구석구석 전국여행 돌박 2일! 돌박 2일! 아, 이건가요? 이거 아니에요? 다시 갈게요. 아이돌과 함께하는 구석구석 전국여행 돌박 2일! 돌박 2일! 돌박 2일! 돌박 2일! 이렇게 하면 4일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아, 하나 적어야죠. 멍청이, 하나 적어야죠. 멍청이, 멍청이. Because I'm alone, you let me. 자, 강동구 원빈 나갑니다. 여러분은 속초 하시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속초! 설악산 있죠, 설악산. 설악산. 매물대야 속초! 매물대야 속초! 이거 있고. 이거 있고. 네, 나 10년 전을 강타했던. 그리고 뭐 훈계도 유명하고. 네, 뭐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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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징어 좋죠. 아, 예. 아, 오징어 맛있겠네요. 그래서 속초 하면 오징어, 예. 오징어 하면 오징어 게임이 생각나잖아요. 야, 듣고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듣고 보니까. 네. 아, 올해가 벌써 하이라이트가 데뷔한 지 13주년이시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하이라이트와 속초에서 함께하는 돌박 2일. 오늘의 여행 테마는 하이라이트 깐부 투어. 오. 회식비를 지켜라입니다. 아~ 야, 재밌겠다. 회식비를 지켜라. 아, 선물 되네요. 그래서 저희 돌박 2일에서는, 예. 거액의 회식비를 상금으로 한 속초판 오징어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얼마까지 주시는데요? 처음에? 그건 이제 좀 이따 공개가 될 거고요. 저희가 참가 동의서를 받기로 해가지고요. 오, 이거 좀 불안한데? 자, 참가 동의서입니다. 제 1항. 참가자는 임의로 게임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아, 세네. 제2항. 자, 제2항.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게임 실패로 처리합니다. 제3항. 제작진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게임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야, 굉장히 불리한 제작진분들 너무 많은데?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이거 뒤에도 봐야 돼요, 이거. 자연별 신호도 있었어요. 야, 아니, 여기 이게 또. 뭐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이런 느낌이. 여기 사이에 또 작은 글씨가 있는지, 없네요. 없다. 이거 몸대씨 같은 거 비춰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요런데 없어요, 요런데? 요런데? 없어. 오케이. 제 가요광장에서 항상 하는 거, 이제 가요광장에서. 아, 이거 위험한 거예요. 가요광장. 이걸로 십몇 회 계약을 해버렸네. 계약서는 항상 주시면 돼.
자, 그러면 공유할까요? 귀여운 꽃게 펜으로 빨리 사인해주세요. 자, 양면서 뒤에 하세요. 아이, 계속 있으니까. 네, 한 장씩 해주세요. 한 장씩 뒤에 하세요. 아,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한 장씩. 이렇게 해서 우리 요섭 씨만 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서울로 올라가도록 하고요. 네, 요섭 씨. 네. 자, 게임을 시작합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예. 자, 일단 참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 자, 유튜브들까지. 돌발. 2. 아. 자. 자, 드리시죠. 예, 예. 늦지 않았어. 바다에 던져. 야, 늦지 않았어.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게임하시죠. 오! 오! 왜? 왜?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깜짝이야! 무서워서 놀란 게 아니라 안쓰러워서. 네, 속초역까지 오셔가지고. 그거 아시죠? 그 바람 송송 뚫려있으면 바람 더 들어가는 거.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하이라이트 데뷔 14년 차를 기념해 저희가 회식비 140만 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40만 원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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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대게랑 막 그냥 대게랑 이거. 오, 진짜요? 진짜야. 진짜 5만 원이야? 자, 아, 볼게요. 아, 진짜야? 이거 이거 맞아. 진짜네. 진짜네. 세상에 진짜네. 맞아. 진짜네. 이거 일렬 번호도 다 한번 봐야 돼. 진짜인 거 같아.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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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진짜요. 거액의 회식비를 차지하기 위해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참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회식비를 걸고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속초를 여행하는 동안 각종 게임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에 실패할 때마다 회식비는 차감됩니다. 아, 내 돈! 아, 그냥 빼가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희가 돈을 내야 되고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웃음보다는 돈에 치중하자, 우리. 그럼 올인 하시겠습니까? 예, 올인, 올인. 올인, 올인. 올인.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 선이 있는데, 야. 어, 잠깐만, 아무도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면 못 맞지. 위험해, 위험해. 여기 이상해. 아,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여기 밟으면은 뭐 차감될 수 있어요.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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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가 봐요. 괜찮은가 봐요. 아, 들어가시죠. 예. 하이라이트 깐부 투어 첫 번째 게임은 딱지 대결입니다. 하이라이트는 파란 딱지로, 제작진은 빨간 딱지로 대결을 하게 되고요. 네 분이 모두 한 번씩 참여하시게 됩니다. 성공은 가위바위보로 결정합니다. 상대방의 딱지를 먼저 뒤집는 사람이 이기고요. 딱지가 칸 밖으로 나가면 아웃입니다. 만약에 패배하실 경우에는 5만 원을 바로 차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 20만 원이 걸린 거네요? 사수해야지 20만 원을. 먼저 딱지 안녕하세요. 들어오실게요. 오, 딱지맨. 야, 이 딱지가 연식이 엄청 오래된 거 보니까 혹시 쿵쿵따 때부터 쓴 딱지 아니에요, 이거? 저희가 이거 5만 원 드릴게요. 이거 딱지 교체를 좀 하세요. 새 걸로 좀 교체하세요, 나중에 쓰세요. 네, 저희가 135 시작할게요. 저런 딱지가 진짜 안 넘어가잖아. 그치. 저런 게 진짜 길이 잘 들어있어서. 그러면 어느 분이 먼저 도전하시겠습니까? 그럼 딱지왕 요섭 씨부터. 딱지왕 요섭 씨부터. 그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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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딱지 왕자였거든요. 기관 씨가 팔임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나주, 예. 나주 딱지 왕자라고. 나주 딱지 왕자. 나주 딱지 왕자. 아, 예. 야, 제대로 만드셨다. 근데 이미 다 발표 있는 것 같아. 제작진이세요? 아니면 섭외... 제작진. 아, 피디님이세요? 입봉장이세요? 고생하시네. 입봉장이세요? 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시는구나. 아이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시는구나. 아,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제작진이세요? 아니면 섭외... 야, 밟어. 아, 이거는... 쫙쫙 밟고 쫙.
보조 출연. PD님이세요? 아, PD님이세요? 아유, 고생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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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러니까 진짜 잘하시는구나. 아,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네. 아니, 가위바위보를 해서 선후를 전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먼저. 후로 가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힘이 좋아 보인. 힘이 좋아 보인. 어, 되게 못하시네요 우리 PD님. 아니 지금 다 주고 계시는 걸 수 있어. 어, 되게 못하시네요 우리 PD님. 아니 지금 다 주고 계시는 걸 수 있어. 처음이라. 아, 안돼 안돼 안돼. 넘겨야 돼. 기회야. 이쪽을 누르세요. 이쪽이시면 더 떨어졌습니다. 아, 사이드로? 그냥 정중앙을 치면 넘어가지 않을까? 아니, 아니. 이쪽이 떠 있어요. 형. 이쪽이. 네. 이제, 맞아. 이게 약간 이 뭐지? 시소 느낌. 여기, 지렛대 원리를 여기, 이용하라. 거기를, 아, 거기를 툭 쳐서.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거기를 툭 쳐서. 알았어, 알았어.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아니잖아. 그렇지. 아니잖아. 예, KBS에 발을 담그고 있는 친구다 보니 가요광장. 어. 자, 자, 첫 게임이에요, 여러분. 벌써부터 와해 되면 안 돼요. 자, 이제 자, 이거 빨리 감기, 오케이. 빨리 감기로 편집되니까 저희 이제 어. 말하지 말죠. 오케이. 예. 여기가 동해잖아요. 이제 여기가 동해잖아요. 이제 오, 아웃 됐다. 아웃. 나. 나. 자, 5만 원 찍힌 거야. 5만 원 찍혔어. 네, 이번에는 제작진이 패배해서 5만 원을 지켜내셨습니다. 자, 강동구 원빈 나갑니다. 가위바위보. 어. 후공 하겠습니다. 어차피 안 뒤집어져요, 잘. 아, 근데 계속 게임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보여서 에임 조절이 잘 안 돼요. 벗을래? 아, 그러네. 벗겠다고 하십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지금 승부욕이 올라오셨어. 어. 그러니까 이거 화이팅! 계속... 화이팅입니다. 낙낙낙낙낙낙낙낙낙.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비매너였잖아, 저. 아, 죄송합니다. 나도 이걸 안 가시. 다시 와야죠. 다시 가운데 좀 와야죠. 불안했구나. 다시 가운데로 와서. 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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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5만 원. 제작진의 승리로 5만 원을 차감하겠습니다. 딱지값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래. 원래 그렇게 시작하려고 했잖아. 아. 웃음보다는 돈에 치중하자 우리. 웃음보다는 돈에 치중하자 우리. 네. 자, 이미 가위바위보 다 분석 끝났기 때문에.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자. 진짜 분석이 끝났네요. 빠만 내시더라고 아까부터. 네, 먼저 치시죠. 와, 근데 잘 치셔. 확실히 좀 쳐보시긴 했어요. 네. 잘 치셔. 아! 아! 낙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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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
뒤늦게 하셨어, 뒤늦게.
꼭지에 뭐 해놓으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설마 설마. 그러기에는 기광이가 이겼잖아요. 그래. 아 나구리겠지. 서로 바꾸셔도 돼요. 색깔 바꾸셔도 돼요. 어? 한번 빨간색. 그렇게 나오시니까 그냥 하죠? 그냥 할게요. 네, 그냥 하시죠. 네. 왜냐면 또 청청 스타일이니까. 네. 이러다가 또 지면은 바꿔서 졌다고 또. 그러니까요. 왜 바꿨냐고. 제가 먼저. 근데 나 딱지를 너무 안 좋았는데? 괜찮아. 운동하듯이 쳐요. 오, 야, 좋다, 좋다. 어떻게 쳐야 되는 거야? 나 전혀, 전혀 감이 없는데? 0점을 맞추면 돼. 0점을 맞추면 돼. 아니, 그냥 밑에서 이렇게.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아, 그러면 너무 힘이 안 들어요. 오! 힘이 안 들어요. 오! 아, 이거,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잘 치시네. 진짜 세게, 세게 시리. 조심하고. 조심하고? 너무 세게 안 치네. 우와! 10만 원 지켰다 10만 원. 네 이번에는 하이라이트 분들이 승리하셔서 5만 원을 지켜내셨고요. 총 2패를 하셔서 10만 원이 현재 차감되었습니다. 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저희가 진행할 두 번째 게임은 하이라이트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인데요. 하이라이트라는 자리에 노래 제목을 넣어드릴 거예요. 피었습니다에 맞춰서 그 노래의 하이라이트 안무라고 생각하시는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문제를 성공하시면 되고요. 실패할 때마다 또 5만 원이 차감되게 됩니다. 여기 이건 최대 50만 원 차감이 될 수 있는 거야. 잘해야 되겠다. 몸풀기였네. 야야야. 몸 좀 풀어 진짜로. 저희 영희랑 함께 하이라이트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진행할 거고요. 네. 아 저기 계시네. 아 너 원래 스타일이 아. 독특하시구나 했는데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거였구나. 아 나 작가님이 스타일이 되게 독특하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MZ세대인 줄 알았어. MZ세대. 네. 누가 뭐라고 그냥 나는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겠다. MZ세대 그렇죠. 그런 느낌. 지방 출장 저렇게 안 입고 오신 거 느낌. 아 되게 독특하시다 했었는데. 아. 너무 귀여워요. 어머 좋겠다. 아니 강아지 보고 있었어요. 아 저렇게 강아지 앉아 있는 건 너무 귀엽다. 아 너무 편해 보인다. 누가 나 저렇게 안고 있어줬으면 좋겠다. 아 저기 아니 물론 귀여우신데. 너무 귀여우시지만 제가 더 귀여워. 제가 네. 강아지가 더 귀여워. 자 긴장해 긴장해 긴장해. 예. 네. 마지막쯤에 그냥 파이팅 포즈 이런 걸로 해서 그냥 다 해버릴까. 일단 한 두 개 정도 가보고. 다 빨리 시작할게요. 저기 작전 짜요. 아이 저희 작전 안 짜요. 뭐 치사하게. 첫 번째 문제는 이걸로 가자. 뭐가 됐든 이걸로 가자. 첫 번째 문제는. 네,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넷. 걸링유 꽃이 피었습니다. 콜링유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실패. 이걸로 했었어야 했는데 이걸로 하고 창피하다. 예, 연식이 나오죠. 예. 요즘은 욕을 하는데 뭐 실패고 뭐고 이거에 지금 후회를 하고 있어 우리. 그지? 이걸로 했었어야 했는데. 이거. 야 이거 근데 되게 막상 하니까 어렵다. 확 생각이 안 나. 그러네. 그러니까. 근데 정확히 안무를 한 건 동훈 씨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중에 이거 한 거죠? 저는 이거. 이거였죠. 저는 그냥 콜링유 전화하는 저의 모습. 동훈 씨만 틀렸네요. 네. 동훈 씨가 정답인데 동훈 씨가 틀렸어요. 오케이 연습 끝. 자. 실제 문제 실패하셔서 5만 원 차감하겠습니다. 바로 5만 원이에요? 아니 네 문제 맞추면 성공인 거잖아요. 이거 우리 50만 원 나간다니까. 아니 네 문제 맞추면 성공 아니래. 그냥 네 문제까지 가야 그래. 끝이 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네. 야 우리 진짜 이거 집중해야 되겠다.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픽션 꽃이 피었습니다. 아 쉽지. 피었습니다.
오 심지어 발도 다 똑같아. 아 너무 심하다. 야 됐다. 한칸 다 쳐요. 한칸 다 쳐요. 다 왔어. 다 왔다. 다 왔어. 첫 걸음이 어렵지. 자 이제 세 문제만 맞추면 되잖아.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미스테리 꽃이 피었습니다. 미스테리 꽃이 피었습니다. 전진! 야,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아, 좋아.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14년 차고. 돌면서 던진! 갑니다. 얼굴 찌푸리지 마라, 요 꽃이. 얼굴 찌푸리지 마라, 요 꽃이. 얼굴 찌푸리지 마라, 요 꽃이.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baby, 더 웃는 게 더 예뻐. 하나, 둘, 셋! 전진 다 왔어. 저희 PD님이 저희 노래 아니고 다른 노래 하신 것 같은데.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자, 댄싱 슈즈 꽃이 피었습니다. 아, 본체! 아,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좀 어려웠어요. 아쉬웠어요. 자. 이거 솔직히 저희 너무 빨리 와가지고 막 이상한 거? 7번 문제로 넘어가시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우리 노래가 아닌데, 그지? 기관의 노래. 그러네. 좀, 예. 잠깐만, 이제 솔로도 나온다는 건데요? 막 문제 바꾸고 그러지 마세요. 저희 다 눈 8개예요, 저희.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데이드림 꽃이 피었습니다. 꿈을 꿔 데이드림 난 내일 확실한 꿈을 꿔 계속 데이드림 또 내일 데이드림 꽃이 피었습니다. 데이드림 꽃이 피었습니다. 데이드림 꽃이 피었습니다. 데이드림 꽃이 피었습니다. 안무가 이런 거는 특색이 없으니까 이걸로 가요. 이거는 눈치껏 해볼게요. 아, 너무 빠지는데? 아, 이거. 아, 어렵다. 우리 두 문제 더 맞춰야 돼? 아니야, 한 문제. 아, 여기만 도착하면 끝이에요? 응. 자, 갑니다. 어쩔 수 없지 뭐 꽃이 피었습니다. 와 진짜 어렵다. 뒤쪽이 어려웠구나. 야 큰일 났다. 자 갑니다. 숨꽃이 뭐라고요? 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실패! 왜요? 아니, 숨인지 쇼인지 못 들었어요. 이거는 영희 씨의 문제인데? 아니, 확성기의 문제죠, 확성기의 문제. 아, 그래요? 무효! 무효! 네, 드러내죠. 자, 갑니다. 별이 빛나는 나름대로
아, 내 돈! 이걸로 가야지, 이걸로 가야지. 원래 이걸로 가는 게 맞는데. 아. 야, 망했다, 망했어. 자, 갑니다. 쇼크 꽃이 피었습니다. 쇼크 꽃이 피었습니다. 야, 디테일하게 보시네. 아니, 이렇게 바로 바로 잡을 건데. 아니, 사람마다 약간씩의 타이밍은 다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냉정하셔, 냉정하셔. 저희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야, 벌써? 아. 굿럭 꽃이 이런 나를 두고 떠나가니 왜 굿럭 baby love you 누구를 만나도 네가 굿럭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야, 첫 줄은 다 털렸잖아. 생각. 내 돈. 근데 그 AJ 댄싱 슈즈는 네. 비스트 하이라이트 노래가 아닌데 이거는 하나. 너의 노래는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니까요. 네, 인정합니다. 기광 씨가 뭐가 돼요? 그렇게 아니. 혹시 AJ 싫어해요? 아니,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개인적으로 뭐 싫어하는. 아, 디스카운트가 되나? 우리 얼마 남은 거지? 100만 원 남은 거죠, 100만 원. 두 개 했는데. 110만 원이야? 80만 원. 100만 원 남으셨어요. 게임 두 개 했는데 40만 원이 차감되면은 이거는 뭐 나중에는 저희가 돈을 내야 되고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일단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일단은 뭐 돌려받고 돌려받고 네. 이렇게 할 수 그래야겠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이라이트 깜부추어 지금부터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40 깎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네. 원래 100만 원이었던 거야. 아, 그 시작이. 야, 100만 원으로 시작한 게 다행이다. 이제 시작이야. 아니, 뭐예요? 아니에요. 그냥 하지 말자. 하지 마. 참가자는 임의로 게임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저거 파도 부셔지는 게 어마어마한데? 야, 중심 잡기도 진짜 힘들다. 아니, 60만 원 내고 지금 들어간다는 게 말이 돼. 이거 끝까지 갈 때까지 가야죠. 야, 이러다가 똥 싸는 거 아니겠지? 욕심에 다 들어가 있다면서요? 아니, 이기는 다 먹는 거죠? 야, 이거 그냥 너 먹어라. 오빠 먹을래? 발명이야! 이 바보야, 뭐라도 써야지. 그림에 그 망치니? 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돈 주실 거예요? 말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들 소중하니까. 네. 야, 신나는 야. 여행. 아, 동훈 씨. 네. 오늘 또 이제 일일 드라이버인데. 네, 맞습니다. 어, 좋아요. 아, 바다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멤버들과 함께 하는데 뭐가 또 안 좋겠습니까? 예. 오랜만에 또 날이 뭐가 야. 중요합니까? 예. 누구랑 함께 하느냐. 모두에게 인사만 해 주세요. 안녕. 예. 속초의 하이라이트가 떴다. 안녕! 아, 진짜? 와. 아, 케이스 샀어? 어, 쿠팡에서. 케이스가 형 좀 별론 것 같은데요? 뭐야, 자동이야? 귀여운데? 아, 닫았어요. 주가? 쥐샷 느낌. 케이스요? 어. 아니야, 내가 찍어줄 어, 앞에 봐. 어이구, 근데 너무 나 괜찮아. 얼굴 이쁘게 잘 나온다. 아, 느낌이 되게 좋은데? 우와, 약간 뮤직비디오 같아. 어, 그래? 너희 많이 이렇게 나올려는지는 모르겠지, 나? 모르겠지만. 두준 씨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 와, 느낌 있어. 와, 이거 진짜 되게 느낌 있다. 여섭 씨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진짜 최고야. 뭐야? 강원도가 그만큼 또
접근성이 좋아요, 그죠? 맞아요. 시장, 유명한 시장. 속초시장, 속초중앙시장. 아, 거기를 갔는데. 네. 아, 만석탁강정 있는데. 만석탁강정. 와, 맛있는 게 거기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속초나 뭐 강원도 여행 오실 분들 꼭 그 시장 들러서. 거기 진짜 왔어요. 네, 공유해봤습니다. 제가 가면서 그 게임이. 아, 진짜요? 남동생이죠. 아. 네, 강력계 형사로 계십니다. 또 치안도 안전하고 속초 멋있.